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3월 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메기 사육사는 열심히 먹이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군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금은 영하 마이너스 1도입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여기가 좋겠군요. 겨울철에는 물고기 잡기가 더 쉬워요. 날씨가 춥다 보니 움직임이 거의 없죠. 한 방에 많이 잡았군요. 갈대 밑에는 더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잡혔네요. 얼음이 녹아서 다행입니다. 얼음이 있을 때는 얼음을 깨줘야 해요. 오늘은 쉽게 끝나겠네요. 메기킹 어항을 보면 유리 벽면에 이끼가 많이 있어요. 메기가 사람을 보면 놀라서 정면 유리만 닦아줬습니다. 생각보다 겁이 많은 친구예요. 겸사겸사 환수도 해줍니다. 사료를 먹으면 물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생먹이를 먹이면 사료보다는 오래갑니다. 메기 집도 들어서 청소해줄게요. 6cm부터 키웠는데 벌써 30cm가 넘었어요. 보통 판매되는 양식 메기 크기보다 조금 큽니다. 엄청 커졌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였는데 이제는 팔뚝만 해요. 하루에 먹이도 3마리에서 4마리를 먹더군요. 뚱땡이가 될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왔네요. 꽃도 피고 화창합니다. 민들레도 꽃을 피웠네요. 오늘도 메기 먹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봄이 되면 메기 먹성이 더 좋아져요.
멀리서 물고기가 튀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진짜 봄이 왔나봐요. 물고기들이 도망가네요. 봄이 오면 따뜻하지만 물고기가 너무 빨라요. 조금씩 여러 번 잡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족대를 보고 도망다닙니다. 혼자 잡기 점점 더 힘들어지죠.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요. 실룩실룩 잘 걸어오네요. 크기가 작긴 하지만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더 큰 녀석을 잡아야겠어요. 달견이와 수생곤충도 잡혔더군요. 보통 메기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들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우리 메기킹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이 녀석은 겁도 없나봐요. 안녕 친구야. 저녁 10시쯤 활동합니다. 밤이면 어항이 꿀렁꿀렁해요. 새벽에는 퍽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잠시 소등을 하면 메기가 불이 없으면 나와요. 다시 키면 놀라서 다시 들어가네요. 그래서 항상 메기 어항은 어둡게 해줘야 합니다. 너무 밝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